오늘 낮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이맘때 봄 날씨를 회복했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대부분 2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아침까지는 여전히 쌀쌀함이 감돌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또 낮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며 볕도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으니까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린 하늘을 보이겠고요. 밤부터는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5mm 미만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3도에서 14도로 쌀쌀하게 시작하겠고 낮 기온은 19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는 강풍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으로 강하게 부는 곳이 있는 만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부터 일부 지역에 내리는 비는 토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천둥, 번개가 동반해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아침까지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겠는데요. 밤사이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다 안개가 유입되면서 중부 서해안과 전남, 경남을 중심으로 가시거리가 평소보다 좁혀지겠습니다.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